나는 무조건 태극기를 끌어안고 난 입으로 도망친다 이랬거든. 소감이 어떠세요? 아, 소감이 뭐 말할 수 없죠 뭐 그게 뭐.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기로 하셨죠? 이제 다시 전화 와요. 대구, 대구 있는 말이죠? 대구. 꼭 그러니까 횟수로는 몇 년이 되나요? 33, 그게 얘하고 해야 되는 데는 그게 33년이죠. 6.25 나고서 얘가 나오고 나는 50년대, 나도 50년대 나왔거든 12월 달에. 네, 만 52번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양 기림리가 고향인 이봉열 씨는 아버지 이정빈 씨, 어머니 김수빈 씨, 그리고 오빠 이봉익 씨, 언니 봉주 씨와 형부 윤명수 씨, 언니 가족을 찾습니다. 일삭 후퇴 떼어졌는데 아버지는 은행에 다니셨고요. 형부는 염색 공장을 했었다고 하는군요. 만 52번입니다. 만 133번 강원도 철원읍 가근거리 고향인 사재숙 씨는 아버지 사용환 씨, 사촌 언니 사용자 씨, 동생 사영애 씨를 찾습니다. 큰 집이 강원도 철원읍 월정리였고요. 6.25 사변 후 이별하셨습니다. 만 133번입니다. 만 101번 죽동시장 부근에 살았던 김정숙 씨 혹은 미선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김의 김 씨를 찾고 있는데요. 돌아가신 아버님은 광산 김 씨로 고향이 부산이었고요. 김미선 씨, 김정숙 씨 옆구리에 동그란 뜸자리가 있습니다. 만 101번입니다. 만 130번 이윤춘 씨는 50 전후 되신 오빠 이윤길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는 이대봉 씨, 어머니는 허영업 씨고 외삼촌이 허영순 씨입니다. 해방 후에 12살 정도였을 때 연천군 군단면 외갓댁에 갔다가 행방불명됐고요. 고향은 경기도 고양 일산입니다. 만 130번이었습니다. 만 127번 평북 의주가 고향인 조경근 씨는 여동생 조순희 씨, 조카 병건 씨를 찾습니다. 46년도에 중국 북경에서 왔고 평북 용천군 후라면 소재 이모댁에 세워졌습니다. 여동생이 6.25 당시에 남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 127번입니다. 만 126번 평남 용광 해운면이 고향인 하창희 씨가 아버지 하동삼 씨, 어머니 지태 씨, 육촌형 하현이 정희 씨, 용희 씨 그리고 여동생 임형순 씨를 찾습니다. 부모는 고향에서 또 하연희 씨는 인민군 입대하면서 그리고 하정희, 용희 씨는 진남포에 살았었다고 합니다. 만 126번이었습니다. 만 102번 한동호 씨가 아버지 한덕희 씨, 외숙 차박돌 씨, 이모 차쌍가마, 북시일 씨를 찾습니다. 6.25 전에 부모와 한동호 씨 세 명이 월남에서 해방촌에 살다가 아버지께서 제2국민병으로 출정 후회해주셨는데 대구에 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차학실 씨고요. 만 102번입니다. 만 124번 함남 전평군 문산면 운흥리가 고향인 한시와 씨가 남동생 시찬 씨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촌오빠 한시운, 시배, 또 한시갑, 한시정 씨도 함께 찾고 있는데요. 남동생이 인민군으로 끌려갔었다고 그 소식을 모릅니다. 만 124번이었습니다. 만 123번 함북 하고면 쌍 하고면이 고향이고 쌍문동에서도 사신 적이 있는 이봉예 씨가 외삼촌 한병철 씨, 외사촌 길세 씨, 시동생 윤정필 씨, 큰언니 이봉물 씨, 둘째 언니 이보배 씨를 찾습니다. 시동생 고향은 강원 평강인데요. 1948년에 노동당 입당 시 둘째 언니가 옥수수를 주면서 먹고 도망가라고 한 후에 이봉예 씨가 백두산으로 도망갔었다고 합니다. 만 123번이었습니다. 지금 네. 서울 공기열에 계신 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대구를 불러보죠. 네, 대구 나와 대구 좀 나와 주십시오. 조금 네. 전에 전화로 확인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제 얼굴이 보이십니다. 네, 서울의 만 94번이시죠? 네. 임학도 씨. 예. 네, 여기 이제 조카 주시는 분이 나와 계십니다. 얼굴 예. 한번 보시죠. 예. 맞아, 이름 다 아는데 뭐. 많이 늙으셨죠. 삼촌. 네, 맞아, 쟤도 저렇게 늙었으니 뭐. 아. 아이고 몰라보겠는데요. 야, 너 나 알겠나? 몰라보겠어요. 몰라보지? 예. 어? 예. 너 똥 맞지? 예. 아버지. 정길이 맞구만. 아, 어? 정길이 맞아요. 정길이 맞지? 예. 임청길이. 예. 너 인민군에 어디서 도망가러 왔나? 여기 문경 와가지고. 문경? 예, 문경까지 왔댔나? 예. 그래? 와가지고 어. 저 거제도 포로시용소 있다가 어. 그래가지고 광주 포로시용소 와가지고 어. 자유성환할 적에 떨어져가지고 어. 아 자유 저 뭐나 포로 방 포로 될 지게 예. 그래 예. 야 언제 넘어왔어요 삼촌? 그건 인민군에 있을 지게 글쎄. 아니 그러면은 임 선생님도 예. 인민군에 있었어요? 아니 난 인민군에 제하고 같이 들어 도망댕기다 이북에서. 네. 그 쟤는 재패 갔거든. 네. 재패 가면서 자기 얘기는
나 하여튼 태극기 가지고 하다가 네. 일선에 가면은 무조건 이남은 도망간다. 네. 그런 줄 삼촌 그런 줄 알아라. 네. 그랬거든. 난 그 이북에 떨어져 가지고 이따가 이제 도망을 또 댕겼죠. 네. 댕겨가지고 이제 아군이 올라온다. 이제 8월 달에 올라온다 그래서 인민군대 가다가 또 집으로 도망가서 집에서 숨어 있다가 네. 또 이제 친구들이 올라와 가지고 국군들이 네. 그때 조카분이 몇 살 때 인민군에 끌려갔을까요? 제가 야 야 너 그저 같이 몇 살이었어? 나하고 너 몇 살 차이나? 그치 18살이구만. 네. 어? 18살 하면 19이지. 네. 네. 어? 그러면은 그때 끌려가셨을 때 생각이 다 나실 텐데요. 지금 여기 저 인민군대 끌려나가실 때 네. 그때 네. 상황을 좀 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말해요. 예, 제가 저 우리 집에는 일제 때 저 지주로 살았어요. 맞아. 지주로 살았는데 네. 그때 아버지 부모네들이 하도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우린 마음은 참 빨개들한테 끌려 안 나가고 군대 네. 안 나가고 내 사다가 냉전을 내가 피해가지고 있다가서 보니까 부모네들을 데려다가서 반동 문자라고 비판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부모네들이 냉전을 뭐 할 수 없이 나가라 카드에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뭐 이제는 내가 나가서 부모네들을 살린다고 이렇게 가지고 내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나오실 때 그때 태극기 갖고 나오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달 피해 있다가 이제 7월 25일 날 집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그쪽에 25살 그러니까 18살 났을 때에 강제로 인민군에 끌려갔군요. 그렇지, 그 어째서 글쎄 우리나라 동포끼리 싸움을 하는데 18살 청년이 끌려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하수시 붙잡아 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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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거기서 이북에서 잘 살았거든요. 네. 쟤네는 뭐 정말 거기서 그 자산 면에서 네. 둘째로 가는 부자 썼다고 우리 네. 삼촌이. 저 임 선생님 가족은 북에 남아 있는 가족이 없을까요? 찾는 것이 네. 북에 남는 어머니하고 네. 제 처하고 네. 사촌 아주머니하고 네. 조카 이제 그쪽에 피난 나오는 날 나는 거 네. 12월 7일 날 네. 그쪽에 난 거하고 그렇게 있어요. 네. 이북에 네. 있는 사람이 네. 네. 모처럼, 그리고 또 네. 조카 되시는 분께서는요. 삼촌, 삼촌. 어. 우리 부모네들은 다 어디 있는데? 야, 너 부모네들 야. 내가 삼촌 저 형님은 둘 다 보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야. 그제 추웠잖나. 예. 내가 12월 7일 날 떠났거든. 예. 12월 7일 날. 12월 7일 날. 어? 예, 예. 12월 7일 날 떠났는데 예. 추워가지고 저 한 너 알잖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살았지. 예. 그쪽에. 나올 때는 살았지. 그럼 그쪽에 살았어. 그때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저기 했는지 아나? 예. 그래가지고 노인네들 놔두고 못 나간다고 말이야. 어? 물론 그래. 내 맏아들이 돼가지고 더 생각했을 거라요. 그럼 너 그 네, 그 당시에 말이죠. 예. 인민군으로 나왔다가 예. 포로가 되셔가지고 예. 포로 수용소를 전전하시다가 예. 반공포로 석방 때 예. 송환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반공포로로 같이 석방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많습니다. 그때 3만 4천 명인가 이래 됩니다. 네. 그래 되는데 지금 우리 고향 친구들도 그 수용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있었는데 지금 뭐 군대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가 국군으로 같이 들어갔다가 지금은 네. 제대돼가지고 네. 어디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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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 우리가... 대구로 내려가시겠답니다. 예. 야 너 저 우리 집으로 올려나 너 대구로 내려라나. 어갈까요? 내가 올라갈까요? 야 너 대구 어디 바로나? 삼촌은 지금 뭐 왜 혼자 나왔어요? 나? 예. 그게 혼자 하지 어머니 저 할 너 작은 할머니 아니야 그렇지? 예. 어머니가 예. 그 저 작은 저 우리 형님 말이야. 예. 너 저 어? 예. 그래가지고 저 아기를 낳았잖아. 피난 예. 오는 날. 예. 그래서 못 나왔잖아. 그냥 나 혼자 넘어왔어. 아, 그러면 네. 삼촌께서 조카를 보러 대구로 내려가시죠.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부인께서는 내려오시는 날 어린애를 낳으셨기 네. 때문에 못 나오시네. 형수가, 형수가. 아 형수님이.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못 나오니까 우리 저도 애도 하나 돕고 하니까 노인네가 못 나왔는데 어떻게 나갔냐. 그게 못 나왔거든요. 참 오래 못 불러본 지역인데요. 네. 삼촌하고 크게 네. 한번 불러보세요. 됐습니다. 삼촌! 아! 내 처는 어디 됐어? 너 처 말이야. 야. 그쪽에 너 처가집도 아? 너 처가집도 말이야. 야. 피난 넘어왔어. 여기 넘어왔다고요? 그러 처가집이 피난 넘어간 거는 내 거기서 처가, 죽는다고. 처가 넘어왔다고요? 같이 넘어왔을 거야 친정 아버지하고. 난 지금 죽었다고 제사 지내고 있다고. 제사 지낸다. 네. 야 난도 제사 지낸다. 제사 지낸다고. 난도 제사 지내. 이게 웬일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네. 어? 네. 저게 대구로 네. 동대 어제 말이야 네. 전화 번호를 가지고서 네. 방송국으로 찾아갔어요. 여 KBS로 가서 KBS. 네, 여기 대구 KBS로 갈까? 네. 네네. 내일 아침에 네. 여기서 내가 첫 고속 타고서 갈 테니까 네, 네. 나는 글로 갔다가 네. 지금 너 태백시에 있어. 네. 어, 집은 여 성남시에 있고 네. 서울 있어요. 어? 서울.
어 지금 애들이 난 넷이다 여기 와서. 성남시에 있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네. 내려갈게.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내일 아침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만 164번을 소개합니다. 평남 대동 대보면이 고향인 김종목 씨는 동생 김종호 씨, 사촌형 김종섭 씨, 그리고 평양 선교리에 살았던 육촌형 김종만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는 김병윤 씨인데요. 6.25 당시에 원당 금지 중학교에 동생 김종호 씨가 등교한 후에 징집돼서 남아있다고 합니다. 외관 근처에서 무좀이 심해서 병원으로 후송됐었다고 하는군요. 만 164번이었습니다. 만 140번 이복길 씨는 개성 서부역 철도 관사에서 살았었는데요. 언니 이복점, 동생 복은, 승식 순점, 또 성을 모르는 이종 복순 씨를 찾습니다. 이종 복순 씨는 이모와 함께 개성 방문 여학교에 다녔었는데 일사 후퇴되어지셨어요. 만 140번입니다. 만 157번 서울시 중구 을지로가 본적인 김복국 씨가 형님 용국 씨, 조카 정철, 철수, 옥년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신설동 경마장 부근에서 여지셨습니다. 만 157번입니다. 만 125번 충남 부여군 임천면이 고향인 장세동 씨가 여동생 세례 씨를 찾습니다. 6.25 전쟁 후 7살 때 부여 당숙집에 맡겼으나 엄마를 찾아 나간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만 125번이었습니다. 만 154번 원와룡 씨가 동생 원순옥, 막내라서 끄지라고 됐습니다. 이 순옥 씨는 해방 전에 원산 안변에서 과수원하는 박 씨 할머니가 수양딸로 서울 연지동에 데리고 갔었다고 합니다. 끄지가 진안군 오총 당숙집에 살다가 부산으로 간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만 154번이었습니다. 만 174번 이수환 씨가 여동생 이용여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연대군 화성면이 고향으로 일사 후퇴 때 인천에서 여지셨는데 7월 3일 날 찾는 방송을 보았었다고 하는군요. 지금 막내 오빠 수희 씨가 들고 계십니다. 만 174번이었습니다. 만 73번 이정훈 씨가 형님 이정식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사요리가 고향으로 일사 후퇴 때 3남매가 마을 사람과 함께 선호동에 피난했었습니다. 이정식 씨는 미군 부대 간다고 하는 소식이 끊겼는데 뺨에 부스럼이 있습니다. 만 73번이었습니다. 만 198번 황해도 송화군 도원면이 고향인 임명복 씨가 동생 임명수 씨, 명국 씨, 또 여동생 명비 씨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촌 이종 사촌은 제주에서 산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일사 후퇴 때 가족은 신막역에서 이별하셨습니다. 만 198번이었습니다. 다음 만 48번 평북 영변이 고향인 최승호 씨가 동생 승각 씨, 고종 사촌 현기안, 또 고종 사촌 길창혁 씨를 찾습니다. 동생 승각 씨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또 현기안 씨는 평남 개천에서, 길창혁 씨는 평북 영변 백령면에서 헤어지셨어요. 만 48번입니다. 만 138번 강원도 철원 사요리가 고향인 김성낙 씨가 동생 구경 씨, 형님 국남 씨를 찾습니다. 동생은 6.25 때 장충단 고아원에서 헤어지셨고 형님은 6.25 전까지 인천 청년단 훈련 대장을 하셨습니다. 만 138번입니다. 가요. 언니네 유재 그 개수 엄마라고요. 그 일을 따라서 서울을 올랐어요. 예? 네, 맞았어요? 서울 스튜디오에 확인자 나가왔습니다. 예, 그래 서울에서 살다가요. 6.25 그 집에서 살다가 6.25가 나가지고요. 도저히 그 집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적지 그냥 살았죠 혼자. 아 누굴 만나셨습니까? KBS 방송국으로 온다고요? 네, 맞으셔서 이제 오신다고 합니다. 언니, 오빠. 네, 네, 언니, 오빠 찾으셨네요. 8살 키워졌거든요. 네, 네 계속해서. 계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황인우 아나운서. 네, 여러분 소개해드리는데 번호를 꼭 확인해 주세요. 만 185번 평양 동대원 백수 상점을 했던 김애경 씨가 남편 조창주 씨, 따님 희숙 씨, 조카 신남 씨, 동생 김도경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피난 중 점심 식사를 하다 헤어지셨는데 배낭에 알사탕을 메고 있었다고 그래요. 만 185번이었습니다. 만 188번 강원 완주시 원동에 살았던 김재철 씨는 형님 김재원 씨, 사촌 동생 옥자 씨를 찾습니다. 6.25 때 고모와 함께 나갔다가 헤어지셨어요. 만 188번입니다. 만 287번 평남 진남포가 고향인 김성준 씨는 누님 김목석 씨, 매부 이기동 씨, 조카 이성용, 고종 사촌형 백원경, 원선 씨를 찾습니다.
누님은 8.15 후에 집이 1인 매부를 따라 나섰고 고종 사촌형은 평양서 사시다 월남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은 농광 온천 서광 농마을에서. 네, 강꽃 맞아요? 네, 또 한 분이 서울로 전화를 맞아요? 해주셨습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확인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저 모의 애가집에서 헤어졌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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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그전 때 저기 나이가 안 살았어?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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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87번 평남 진남포가 고향인 김성준 씨는 누님 목석 씨, 매부 이기동 씨, 조카 성령 씨, 그리고 고종 사촌형 백원경 원선 씨를 찾습니다. 누님은 8.15 후에 이리가 집인 매부를 따라 나섰고요. 고종 사촌형은 평양서 사시다 월남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은 농광 온천 서광농 마을에서 과수원을 하셨어요. 만 287번입니다. 만 175번 함남 신흥군 영고면이 고향인 박복술 씨가 오빠 박희섭 씨, 올케 이복순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흥남 운중리에서 헤어지셨습니다. 만 175번이었습니다. 만 176번 김종덕 씨가 고모 김옥순 씨, 고모부 유복동, 형님 김용현 씨를 찾습니다. 철원군 묘장면 대마리 갈마하기 고향으로 고모는 47년도에 월남에서 숭인동에서 시계점을 하셨고요. 형님은 6.25 때 인민군에 입대하셨습니다. 만 176번이었습니다. 만 199번 서병용 씨는 이름을 모르는 부모님 그리고 누님 서금화 씨, 동생 금순 씨를 찾습니다. 여의도 비행장 앞에서 살았었다고 합니다. 금순 씨가 소아마비라고 하는군요. 만 199번입니다. 만 190번 평남 용광군 해운면이 고향인 김시용 씨가 삼촌 김상우 씨, 고모 김창우 씨를 찾습니다. 육촌형은 김시한 씨가 있고요. 일사후퇴 되어지셨어요. 만 190번입니다. 만 195번 평북 초산군 풍면 성막불하기 고향인 이구하 씨는 매형 한린홍 씨, 누님 이화옥 씨, 조카 한대교, 사돈 한길려 씨를 찾습니다. 6.25 전에 황해도 해주로 월남하셨습니다. 만 195번이었습니다. 다음 만 229번 김창섭 씨가 누님 김옥봉, 옥난, 옥녀 옥순 씨, 유순복 씨, 어머니 유순복 씨, 그리고 동생 김옥식, 옥자, 조카 최충국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운율 북부면에서 살다가 8.15 해방 후에 황주로 이주당에 갔다가 일사후퇴 때 아버지와 형 창화 창섭 씨는 은유를 거쳐서 월남했다고 합니다. 만 229번이었습니다. 만 222번 이정옥 씨가 큰아버지 이철수 씨, 아버지 홍수 씨, 또 작은아버지 이필수 씨 가족을 찾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이봉수 씨고요. 황해도 평산군 보산면 삼천리에 살았었고 8.15 해방전에 월남한 후 소식을 모릅니다. 만 222번이었습니다. 만 218번 평양 사동에 살던 김명숙 씨가 외삼촌 최병님 병철 씨를 찾습니다. 월남 후에 서울 아현동에서 살다가 9.28 수복대 인민군에 끌려간 후 반공포로 수용소에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만 218번이었습니다. 만 217번 평남 용광군 성암면이 고향인 김희주 씨는 어머니 김증갑 씨, 동생 희관희숙, 희준희철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김리원 씨고요. 고향에서 일사후퇴 때 사리원까지 와서 헤어졌습니다. 만 217번이었습니다. 만 216번 유갑식 씨가 오빠 유하식 정식 씨, 여동생 인식 씨, 그리고 올케 양 씨, 조카 이름을 모릅니다. 당시 3살이었습니다. 6.25 전에 인천에서 살았고 마포로 이산 후에 사변을 맞아 일사후퇴 때 어머님을 모시고 동생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이 충남 청양군 비봉면이군요. 인식 씨는 오빠를 찾아 나가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만 216번이었습니다. 만 215번 평북 의주 수진면이 고향인 차장환 씨는 8.15 해방 때 헤어진 오빠 차봉환, 경환, 영환 씨를 찾습니다. 만 215번이었습니다. 만 206번 흥남시 흥덕리가 고향인 서만호 씨가 형님 서인호 씨, 서용호 씨, 서주호 씨, 그리고 그분들의 아드님 되시는 조카 서정복, 정열, 정남 씨를 찾습니다. 학교 서만호 집에서
바뀌어서 잘 소식을 사연을 잘 모르게 쓰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네, 경상남도 거제군 동부면 부춘리 골태에서 헤어지셨습니다. 1206번이었습니다. 1203번 평남 진남포 충비성리가 고향인 송적태 씨는 여동생 송온택 씨를 찾습니다. 송정택 씨가 8.15 때 월남했는데 여동생은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다고요. 어머니가 노장옥 씨입니다. 일사후퇴 당시에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보았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03번이었습니다. 1202번 한북 성진 씨 욱정이 고향인 이죽순 씨가 올케 김길자 씨와 조카 이복금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오빠가 지하 공작대로 총살당하신 후에 김길자 씨가 딸 이금복 씨를 데리고 3살 때 월남하셨다고 합니다. 부산 문현동에서 헤어지는 소식이 없다고요. 1202번입니다. 1153번 평남 강동군 고비리가 고향인 심복만 씨가 동생 심복준 씨를 찾습니다. 심복만 씨가 장손이고 심복준 씨의 아명은 둘째였다고 합니다. 일사후퇴 때 제2 국민병에 입영했었고요. 경기도 양평 단월면 명성리에서 헤어지셨는데 동생 심복준 씨가 소아마비라고 하는군요. 1153번이었습니다. 다음 1250번 동대문구 제2 이동이 고향인 우장수 씨가 58살 정도 되셨습니다. 네, 여기 청주인데요. 조금 전 네, 그러니까 처음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만나셨던 분들 텔레비전으로 상봉을 하셨는데 네. 지금 서울에서 달려오셨습니다. 두 네. 시간 만에 달려오셨어요. 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죠? 네. 빨리도 가셨네요. 아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언제 헤어지셨다고요? 네, 37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북에 또 계신 네, 가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인민기로 끌려간 장현님 있는데 예, 그건 뭐 시방 뭐 죽은이 사는지 또 찾아봐야 알겠지만은 또 작은 누님은 또 일본 가서 계시는지 시방 여기 사시는지 또 찾아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만 누님을 찾으시니까 이제 좀 찾아봐야 되죠. 예. 지금 그리고 이모님께서도 천안에서 달려오셨어요. 예, 택시로 오셨죠? 예예. 예. 네, 지금 처음 뵙는 거죠? 헤어지고 나서? 그렇지요. 아. 옛날 나랑은 더 먼저 헤어졌지요. 여기 나고 난리나기 전에 헤어졌으니까 나는 고향으로 우리는 거기서 살았었고. 네, 너무 너무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네요.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내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얘야 여기냐 아주. 네, 1250번을 소개합니다. 동대문구 제2 이동에 사는 우장수 씨가 60가량 되셨을 아버지와 동생 미숙 혹은 혜선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가족을 찾습니다. 1250번이었습니다. 1246번 강기노 씨의 딸 강상숙 씨가 나오셨는데요. 평양 신양리가 고향입니다. 오빠 강상호 씨, 작은 오빠 상권 씨, 상전 씨, 조카 강두억 씨, 오촌 조카 두삼 씨를 찾습니다. 평양시 신양리에서 삼천리 양화점을 했었다고요. 유교 피난되어 주셨군요. 1246번입니다. 1245번 평북 구성의 고향인 장영주 씨는 사촌 영관 씨, 옛이름 낙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현 씨를 찾습니다. 1956년 이후에 연락이 끊겼는데 부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1245번이었습니다. 1155번 연계석, 연규영 씨가 동생 연규복, 연기복 씨라고 됐습니다. 동생을 찾습니다. 6.25 후에 초겨울 도농리 철도 관사에 살았었는데 아버지는 다리 부상으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었고요. 외가에서 자전거 타는 큰형을 따라서 길을 잃었는데 그곳이 바로 수도극장 뒤였다고 하는군요. 1155번입니다. 다음 1165번 이인숙 씨가 여동생 이인혜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미아리 고개 고아원에 맡긴 후 헤어졌는데 동생 손목에 오른손에 붉은 반점이 있다고 합니다. 해방촌에 살았었대요. 1165번입니다. 1241번 평남 문수리 선교리가 고향인 김진호 씨가 아버지 김영산 씨, 어머니 정보경 혹은 보배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삼촌 김영수 씨, 동생 김정남 씨와 진숙 진남 씨를 찾습니다. 대전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일사후퇴 때 헤어지셨고 1241번입니다. 1167번
경기 평택 고덕 당연리를 본적으로 든 홍성수 씨가 남동생 홍성동 그리고 부모님과 누님을 찾습니다. 서울에서 어머님이 형제를 김해군 대전면 대성고원에 보내셨대요. 동생은 사흘 만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홍성수 씨는 용산에서 미군이 오산 소년천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만 167번이었습니다. 다음 만 235번 김영기 씨가 형님 김영애 씨, 작은아버지 김공태 씨, 큰 고모 큰 떡발이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철원 관전리가 고향으로 아버님은 김준태 씨 그리고 어머니가 김신옥 씨인데 바로 어머니가 들고 계십니다. 6.25 전에 삼통에서 부모님께서 자수하라고 해서 인민군에 입대했다가 숨어서 14일 전에 국군에 자수하셨다고요. 논산 포로 수용소에 있다는 소식이 인편에 왔으나 그 뒤로는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왼손 잔등에 그 뒤에서 흉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만 235번이었습니다. 만 208번 성북구 도남동 13번지가 고향인 이 김옥선 씨가 동생 김억만 옥자 씨를 찾습니다. 청년단에서 일한 후 집에 와서 다시 인민군에게 붙잡혀갔다고 합니다. 미아리 밤나무 골과 그 시장에서라고 하는데요. 아들 이름이 이동락 씨입니다. 만 208번이었습니다. 다음번 소개하겠습니다. 만 240번 유윤재 씨가 아버지 유병성 씨 그리고 넷째 할아버지 유정근 씨, 오촌 당숙 유병달 씨를 찾습니다. 경기도 안성군에 살고 있는데요. 6.25 때 의용군으로 나가는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어머니 봉재갑 씨께서 나오셨습니다. 만 240번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대구를 연결할까요? 네, 대구 나와주세요. 네, 대구입니다. 대구의 194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는군요. 대구 194번 형 박창호 그리고 아버지 박영대 씨가 동생 박흥호 씨를 찾습니다. 외삼촌 정혜조 이모 정의숙 씨도 같이 찾습니다. 고향은 평남 성천군 삼덕면 문원리입니다. 일사후퇴 시 서울 광나루에 서 폭격으로 어머니와 동생 능호는 사망하고 서울 동대문 근처 고아원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194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165번 큰오빠 김창수 씨가 오빠 김창성 창훈을 찾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간성 남중 교사였다고 합니다. 강원도 간성에서 살다가 6.25 때 월남 후에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강릉입니다. 대구 165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121번 찾는 분은 조만영 씨, 형님 조만기 씨, 동생 조만옥 씨를 찾습니다. 형님은 일사 후퇴 시 의정부에서 헤어졌고 동생은 대구 남산동 도매상집에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대구 121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242번 아들 신광도 씨가 부모님을 찾습니다.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3살에서 5살 때 대구 동촌 후생원에 어떤 순경에 맡겼고 6.25 때 헤어졌습니다. 대구 242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200번 김용철 씨가 일사 후퇴 때 할아버지 김연수 씨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부모를 찾습니다. 김학수 씨, 고정혜 씨 그리고 백부 김학태, 동생 김용국, 고모 성명을 알 수가 없는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대구 200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219번 김순남 씨가 아버지 김재빈 씨 그리고 어머니 성함은 잘 모릅니다. 성씨는 박 씨이고 오빠 김환출 씨, 언니 김순조 씨를 찾습니다. 창녕 남지가 고향이고 6.25 사변 때 부산서 이별했다고 합니다. 대구 219번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구 138번 딸 박옥근 씨가 아버지 박재옥 씨 당시 의사였다고 합니다. 오빠 영근 성근 씨를 찾습니다. 평남 평원군 용호리 용강리에서 살았고 개성 송악산에서 6.25 당시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138번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구 300번 막내 김태규 씨의 아들 장재동 씨가 찾습니다. 장녀 김재생 씨 그리고 자녀 김재훈 씨를 찾습니다. 6.25 때 봉화군 중포동에서 행방불명이 됐고 엄마 권정길 씨는 다리를 한쪽이 전다고 합니다. 대구 300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298번 이승문 씨가 아버지 이봉서 씨 그리고 어머니 박탄실 씨를 찾습니다. 오빠 이광화 씨 60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남동생 광로 광진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평남 평원군 한천면 예질입니다. 여동생 송실숭옥 숭자도 찾습니다. 대구 298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296번 이금홍씨 경북 의성군 중리에 사시는 분입니다. 남동생 이종대씨를 찾습니다. 이효사씨의 외삼촌이 되기도 합니다. 황해도 사리원으로 큰누님
이기복 씨가 데려간 후에 6.25 때 군에 입대한 후에 소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헤어진 지는 약 40년 정도 됩니다. 대구 296번입니다. 다음 대구 166번. 5살 때 이마에 화상을 입었던 이오기 씨가 아버지 성씨는 전주이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잘 모릅니다. 여동생 고모를 찾습니다. 만주 할빈에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동생은 고모 집에 있었는데 양딸로 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고종오빠와 아버지께서 다녀간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대구 166번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구 179번입니다. 임상현 씨가 아버지 임성재 씨, 언니 임상옥, 형부 유정보, 오빠 임상진, 동생 임상준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후에 황해도 은율에서 14살 때 집을 나와서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대구 102번입니다. 어머니 김경춘, 언니 박향순, 동생 박명순 씨가 아버지를 찾습니다. 박춘모 씨입니다. 대구 302번입니다. 일사 후퇴 직후에 봉덕동 중동교회에서 헌병 중사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에 계실 때는 상사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고향은 원산이며 엄마는 황해도 봉산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대구 302번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구 251번 임준용 씨가 동생 임섭섭 씨, 임금준 씨 그리고 사촌 오빠 임명준 씨를 찾습니다. 251번 바로 좀 들어주세요. 일사 후퇴 후에 5월 월남을 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마골리가 고향입니다. 251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의 297번 엄마 김말련 씨가 아들 심성재, 여동생 심순덕 씨를 찾습니다. 본적은 경북 고령군 다산면입니다. 6.25 후에 부산 자천국민학교에 다녔으며 헤어진 후에 소식이 두절이 됐다고 합니다. 형 심명재 씨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대구 297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234번 언니 김민자 씨가 여동생 김양자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8살이었고 서울 종로국민학교 1학년 평택 배감 사이에서 헤어졌습니다. 만물시장 일미식당을 경영하고 있었고 고향은 부산이었습니다. 대구 23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구 295번 기옥고 씨가 언니 김이고 씨를 찾습니다. 언니는 안동 풍산국민학교 교장의 양녀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식이 없습니다. 대구 295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288번 이순화 씨가 여동생 이순희 씨를 찾습니다. 어릴 때 순용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부친은 이범천 씨입니다. 본적은 달선군 논공변 대구 원대동에서 언니 이순화와 연탄 공장에 근무하다가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복부에 흉터가 있고 이순화는 얼굴에 마마자욱이 심하다고 합니다. 대구 288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292번 한창준 씨가 남동생 한창림 씨, 한창복 씨를 찾습니다. 여동생 성남 성준 춘자 씨도 함께 찾습니다. 6.25 당시 함남 흥남시에서 용암리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292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279번 이윤혁 씨가 형님 이윤성, 동생 이윤만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동생은 영등포에서 헤어졌고 형은 부산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고향은 평남 성천이 고향입니다. 대구 279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07번 본적은 평남 순천 신창 귀천입니다. 동생 김봉숙 씨가 언니 김영숙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시 평양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307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08번 강순금 씨가 언니 강순덕 순애 강세진 씨 사촌 오빠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평산군 고진면 완정리 고향입니다. 둘째 언니가 해주로 시집을 가고 사변 전에 인천으로 이사를 간 후에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 308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281번 심연희 씨가 딸 이정옥 양을 찾고 있습니다. 부산 대연동에서 가정 형편으로 구포 박상문 시댁으로 양녀를 갔습니다. 언니는 이육자 씨는 손가락이 여섯 개라고 합니다. 육손입니다. 대구 281번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구 245번 강규수 씨가 형님 강규석, 형수 허봉남 씨를 찾습니다. 조카 정희, 화자, 무수, 대복양도 아울러 찾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6.25 피난 도중에 고향 대구 사람이 평택에서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대구 245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299번 고모인 영란이 엄마가 친정 조카 김용호, 김동호 그리고 윤형용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시 김용호, 윤형용은 부산에서 방위군에 입대를 했고 동호는 간호장교를 따라간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대구 299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277번
성수녀 씨가 동생 성숙희 씨를 찾습니다. 6.25 후에 낙동 언니 집을 찾다가 상주 부근에서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대구 277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303번 김영국 씨가 부모님을 찾는데 부모님 성명 나이를 전혀 모릅니다. 부모와 경주 계림학교 부근에서 살다가 부친 친구분을 따라 경주 모 고아원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외동아들로 김영국 씨는 현재 곱추입니다. 대구 303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 156번 막내 임춘자 씨가 아버지 오빠 두 분 그리고 언니 두 분을 찾고 있는데 전부 성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친은 6.25 당시 경찰관이었고 7살 때 할머니를 따라서 고모댁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피난을 갔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치마에 불이 붙어서 사망한 걸로 알고 있답니다. 그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대구 156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109번 조카 정광훈 부친 정동환 씨가 큰아버지 정동화 삼촌 정동권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적은 평남 덕천군 일화면 진성리입니다. 조카 기령준 씨와 군에 입대를 해서 1956년에 군산에서 제대를 한 후에 소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109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258번 문기성 씨가 아들 문평주 씨를 찾고 있습니다. 56년 9살 때 전남 보성 노동면 명봉리 봉동에서 고모집에 간다고 나간 뒤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본적은 보성군 견백면 순암리가 본적입니다. 대구 258번이었습니다. 네, 대구 수고 많이 하셨어요.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청주를 연결하죠. 네. 네, 여기 청주입니다. 방금 그 대구에서 한창수 씨를 찾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여기 출연하실 한창수 씨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방송은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서울에서 연기호 씨 그 전화가 왔었는데 말이죠. 서로 내용이 좀 잘못돼가지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히로시라고 큰형이 전화 주신 분 계시면은 청주 방송으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375번 형 이영승 씨, 만승 씨, 지승 씨, 욱승 씨가 동생 이정승 씨, 부친 이경 씨는 사망하셨다고요. 강원도 화천군 화천면 수아리가 고향이고 쌀이골에 살다가 형 이지승, 이욱승과 함께 의용군으로 나간 다음에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6375번이었습니다. 김재숙 씨 누나가 남동생 김재철 씨, 재관 씨를 찾고 있습니다. 1961년 2월에 본인이 8살 때 아버지가 3남매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6376번입니다. 한창수 씨가 아버님 한관흥 씨, 큰아버지 한신흥 씨, 작은아버지 여흥 씨, 누님 짐순 씨, 불남 씨, 순남 씨를 찾고 있습니다. 사촌동생 한창률 창현 씨라고요. 고향은 함경남도 장진군 상남리 천리술입니다. 일사후퇴 때 흥남부대에서 월남했습니다. 6377번입니다. 이한원 씨가 형님 이한효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황주 광산에서 일하다가 월남했는데요. 7월 2일에 형이 동생을 찾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6378번입니다. 김홍란 씨, 오태호 씨가 큰아버지 오을규 씨, 작은아버지 문규 씨, 남편 은규 씨, 아들 태옥 씨, 태훈 씨를 찾고 있는데요. 고향은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 남편은 6.25 때 고향에서 헤어졌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53년 원주에서 헤어졌습니다. 청주 6380번입니다. 신연희 씨가 아버님 신내원 씨 사망하셨고요. 오빠 신현달 씨, 조카 범식 씨, 구식 씨, 외삼촌 조고딩 씨, 덕산 씨, 연산 씨를 찾고 있는데요. 대구 신천동에 살다가 일본에 건너가서 결혼한 후에 귀국해보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오빠가 대구 도청에 근무했었다고 하는데요. 6396번입니다. 당시 이름이 이관분 씨, 정재순 씨인데요. 남동생 이관호 씨, 엄마 전 씨를 찾고 있습니다. 27년 전에 친척 집에 갔다가 집을 잃었습니다. 6387번입니다. 청주 6383번 전 오기 씨, 아명은 작은 전 씨인데요. 오빠 전 상득 외득 원득 귀득 씨, 언니 전 얌전 씨, 동생 음전 씨를 찾습니다. 청주 6389번입니다. 윤도준 씨가 아버지 윤흥주 씨, 어머니 김칠성녀 씨, 형 윤창준 씨, 동생 병준, 현준, 송자 씨를 찾습니다. 평남 강동군 승고면 대성리에서 윤도준 씨가 6.25 직전에 인민군에 끌려갔고요. 부모를 일사후퇴 시 서울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6389번이었습니다. 6391번 장영환 씨가 형 장영생 씨, 동생 장영건, 삼촌 장금섬, 만석, 형석, 친구 김출로, 김용수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황해도 남천에서 헤어졌는데요. 본적은 평남 개천 조양면 응흥리입니다. 6392번입니다. 김찬구 씨가 형 김찬양 씨, 동생 막초 씨를 찾습니다.
고향 황해도 송악원 풍해면 성상리에서 145택씩 같이 남아있지만 형님은 서울 성동역에 세워지고 동생은 전북 어청도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6392번이었고요. 6393번 고유경, 고유재 씨가 아버지 고의진 씨, 삼촌 고의연 씨, 형 인재 원재, 누나 보월 순월 씨, 사촌 효재 병재 명숙 씨를 찾습니다. 본적은 한남 북청군 신창면 신풍리 6.25 때 헤어졌습니다. 6395번입니다. 김계룡 씨가 아버지 김창일 씨, 최 씨 사망하셨고 형님은 김계묵 씨, 계손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평북 벽동 상서동이고요. 동생 김계아 씨도 함께 찾는데요. 8.15 해방 후 만주 봉천에서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6394번입니다. 임효분 씨가 아버지 임원식 씨, 삼촌 임홍식, 사촌은 임부성 씨, 언니 임효선 씨, 동생 임효덕 씨를 찾습니다. 본적은 경기도 포천군 연중면 생동리 잣대인데요.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함흥에 갔는데 삼촌이 포천에 데리고 와서 6.25 때 군인들한테 따라갔다고 합니다. 다음은 6445번 김경섭 씨가 아버지 김한길 씨, 형 김정섭, 동생은 김흠섭, 조카 수남 씨, 여동생은 이름을 모르고 동생 남편은 이용현입니다. 본적은 황해도 신계군 신계면 마산이 태봉동, 형은 강원도 이천읍 근처에서 살다가 피난을 하셨고 이춘삼 씨는 6.25 전 월남했고 여동생은 신계읍으로 출가했다고 합니다. 네, 황삼순 씨가 오빠 황윤식 씨, 큰오빠 황봉식 씨, 언니 두 분을 찾고 있습니다. 본인이 14살 때 영등포에 수양딸로 간 후에 6.25가 발발했습니다. 19살 때 영등포역에서 만난 후에 강원도로 간 뒤에 행방불명됐습니다. 6357번입니다. 장성철 씨, 성순 씨가 여동생 장성숙 씨, 아빠 장용덕 씨를 찾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살다가 6.25 피난 시에 경북 예천에서 조부님이 5살 때 천주교 신부님에게 대구고아원으로 보낸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6331번이었습니다. 아버지 함건성 씨는 작고하셨고요. 어머니 정동례 씨, 딸 함차순 씨가 딸 함지용 씨, 시동생 함금영 씨, 조카 딸 복순 씨, 분남 씨, 동생 정봉수 씨, 동선 씨, 봉선 씨를 찾고 있는데요. 고향은 강원도 회양군 남극면 영화리 인민촌입니다. 딸 함지용을 외할머니께 맡기고 헤어졌습니다. 조카 딸은 충남 강경에 산다는 소식이 있었다고요. 6390번이었습니다. 조영순 씨, 오창렬 씨가 어머니 오창혜 씨, 남동생 조영삼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충남 아산군 월천에서 살다가 어머니가 복수리 친정에 간 사이에 헤어졌는데요. 6360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이산가족을 찾으러 나오신 분, 손석기 아나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개홀에 나와 계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 223번, 동생 김형원 씨, 형 김형각 씨, 조카 정평, 누님 형실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남도 개천군 중서면 용원리가 고향이신데 일사 후퇴 때 개천군 용원리에서 해지셨습니다. 만 223번이었습니다. 다음 만 251번 최영일 씨, 평남 평양시 서성리가 고향이십니다. 숙부 최정환, 매부 유치한, 외숙 한태평, 숙부 최봉환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반공 포로로 남게 됐군요. 만 251번입니다. 만 252번 황해도 옹진군 옹진 구계리가 고향이신 유승열 씨, 어머니가 조화서 씁니다. 유복덕 유봉여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6.25 때 먼저 피난을 나왔습니다. 동생 경열, 본인의 처와 함께 같이 나왔네요. 만 252번입니다. 만 253번 평남 평양시 당산리가 고향이신 최순화 씨, 최위환, 한복실 부모님입니다. 최태화 씨와 누나 덕화, 최춘화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최신자 씨를 찾고 있는데 6.25 때 반공 포로로 남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이마에 흉터가 있습니다. 만 253번입니다. 다음 만 254번 김탄식, 복실 씨라고도 이름이 있고요. 김춘식, 평양 개천군 개천면의 고향이신데 김명식, 김진백 씨가 아버지십니다. 김광식, 김진민, 김진흥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삼촌 댁에서 해지셨고 작은 삼촌 김진흥 씨는 평양에서 대장간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만 254번입니다. 만 257번 김효숙 씨, 황해 옹진군 옹진읍 구계리가 고향이십니다. 아버지 김장성 씨, 어머니 정중혜 씨, 언니 김정숙 씨, 일명 알뜰이라고 하신다고요. 김창숙, 김연수, 김창훈 형부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언니의 시집은 옹진읍 마산면 밭 가운데라는 동네였는데 6.25 때 혼자 피난을 왔다고요. 형부는 군인인데 계급이 좀 높았다고 합니다. 만 257번, 만 267번 박호택 씨, 호옥 씨,
함께 박정숙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장단 비무장지대 후퇴 명령을 받았고 32년 전 서울역에서 여자 경찰 파견대 인계돼서 고아원으로 편입이 됐군요. 고향이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금능리입니다. 만 267번입니다. 만 268번 동생 화호용 씨, 형 황주용, 진용 씨 함께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고향 함남 함흥시 사포리에서 친구들과 월남을 해서 강원도 무코에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출전 후에 부산에 휴가 나온 것을 친구가 봤다고요. 만 268번입니다. 만 238번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의 고향이신 오장님 정순 씨께서 오장기 씨가 아버님, 문명님 씨가 어머님입니다. 오정님, 오석호, 준호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해방되던 해 아버지가 병을 고친다고 고향으로 동생들을 데리고 인천시 도화동에서 그해 12월경에 전남으로 갔다고 하네요. 만 238번입니다. 다음 만 283번 함경북도 청진시 각덕리 사산이 고향이신 장이순 씨가 이모 박수돌, 당숙 장도식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당숙은 8.15 당시 같이 피난 나와서 포항으로 가시고 지금 장이순 씨는 충청도로 왔다고요. 이모 이마에 가마가 있습니다. 만 283번입니다. 네. 네. 지금 그 광주와 부산에서 서로 확인하는 그 이산 가족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동시에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네. 네. 부산 나와주세요. 네, 여기 부산입니다. 네. 김영목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그리고 광주에는 김영복 씨 나와 계신가요? 네. 지금 광주 15번 김영복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얼굴 보이시죠? 야, 네가 김영목이니?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저기 이북에서 그 땅 몰수 된 거 알아? 네. 땅 몰수 됐단 소리 들었나고? 뭐라고 하시는지 저 땅 몰수 된 거 안 하고 그 전에 저기 해방되고 네, 나서 응? 강원도가 방산면 네 압니다. 기억은 저기,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이북으로 납치당해갔지? 네네. 저 아버지 이름이 저 김학 응, 김학선 맞아, 맞아. 아닙니까? 응. 김학선이요. 저기 너희 동생은 어디가 있어? 김영희는? 네? 김영희 동생은? 동생은 소식 모릅니다. 아직 오늘 내가 접수를 해놨는데요. 그 오늘 11시 53분에 저는 자고 있는데 잠깐 보는 새에 막 내가 그 형님의 얼굴이 보여서 여기 KBS 방송국에 왔습니다. 그 동생을 빨리 찾아야 되겠어. 저는 형님이 안 살아 계시는 줄 알고요. 형님을 응. 접수를 안 하고 응. 동생만 접수를 하고 이적지 형님의 제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살아계신 형님한테 제사를 올린다는 것은 수술도 받고 네. 그 폐도 완전히 낫고 이제는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 시방도. 그 형님은 저 광주 요양 생활하다 지금 몸이 어떻습니까? 몸이 건강해 시방은. 그러니까 헤어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35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절 그러니까 6.25 전 2회 전입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형님이 군대를 가셨으니까 국방 경비대 때. 네, 옛날 모습을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어디 그대로 남아 계십니까 지금? 네. 모습이 약간 보입니다. 보이는데 막 많이 형님이 늙으셨네요. 그리고 이제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부산을 가야죠. 그 주소가 어디야? 주소는 저 부산 연지동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KBS 방송국입니다. 연지동이 어디쯤인데? 네, 저희 방송국으로 연결하시면은요 저희가 알려드리겠어요. 광주에서 네. 오시겠습니까? 제가 내일 아침에 첫 차로 가겠어요. 네. 오실랍니까? 내일 네, 첫 차로 아, 네. 그 동생을 꼭 찾게 해 이번에. 네네. 그러면 내가 내일 저 아침에 출발할게. 예예, 오세요. 동생 이름하고 나이를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좀 모르는데 그. 여기서 동생 이름을 한번 얘기하시죠. 동생 이름은 저 김영희입니다. 김영희. 김영희? 예예. 나이는 몇 살쯤 됐어? 나이는 잘 모릅니다. 아마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30년 세월 어찌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걸어.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눈물 맺힌 30년 세월 고향 잃은 이 신세를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남매 이제 다시 만나서 못다 한 척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옹매이게 불러봅니다. 네, 자 그러면 서울에 나오신 이산가족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석희 아나운서 부탁드릴까요? 네,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 261번 함경북도 청진시 천마정이 고향이십니다. 장이순 씨가 장옥순 씨와 영석 씨, 장석, 영철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때 청진시 천마정에서 해지셨다고 합니다. 만 261번입니다. 다음 만 191번 이마에 좀 흉이 있는 선희 씨라는 분이 어릴 때 가출을 했는데 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만 286번 조명숙, 조소년 도봉구 도봉 2동에 살고 계신데 일사후퇴 때 평양시 신양리 대동강 건너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신 여동생 조명주 씨, 남동생 조명식, 또 유춘색 씨 함께 찾고 있습니다. 만 286번입니다. 다음 만 249번 전북 고창군이 고향에 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한정숙 씨, 김장순 씨가 김장환 오빠를 찾고 있습니다. 6.25 전에 전북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이모부 송덕순 씨와 함께 김인권 씨한테 데려다 준 뒤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김인권 씨 형제 중 막내 김인권 씨는 당시 경찰이었다고 하네요. 만 249번입니다. 만 234번 평안북도 영변군 오리면 봉서동이 고향이십니다. 유인성 씨, 큰오빠 유인극, 여동생 인준, 영국, 인복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아버님 성함은 유한기 씨인데 6.25 전쟁으로 상봉이 어차피 그 안 됐다고요. 여동생 인준 씨는 해방 후에 월남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일에 방송이 됐다고 하는데 확실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만 234번입니다. 만 265번 6.25 때 해지셨는데 송지연 씨가 형님 송직원 씨, 동생 지창, 조카 송 봉조 씨, 사촌 지근 지만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고향이 평안북도 용천군 내정면 구암리입니다. 만 265번입니다. 만 294번 김정순 씨가 오빠 김윤식 씨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만 292번 정영수 씨가 아버지 정만순 씨, 형님 정저영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6.25 전에 형님은 의정부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고 6.25 때 창동 국민학교에서 잠깐 다녀온다고 나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만 292번입니다. 만 272번 서울 마포구 동교동이 고향이십니다. 이금순 씨, 강원도 평창군 주진이 원래 고향이시고요. 오빠 이재만 씨, 동생 이재숙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평창 주진서 해지셨습니다. 만 272번입니다. 다음 분 만 225번 전 당님 할머님께서 아들 이영섭 씨를 찾고 있습니다. 만 225번입니다. 앉아주십시오. 뒷열. 만 220번 한정자 씨, 일본 이름이 이야마 에이코라고요.
출생지는 오키나와입니다. 언니 성함도 모르고 형부는 김씨인데 조카 수수무장 일본 이름입니다. 함께 찾고 있습니다. 큰 오빠는 일본에서 감전으로 숨지셨고 오남매 중 언니 일가와 해방 지전 일본에서 나와 문경 노암 국민학교 뒤에 살다 남의 집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만 220번입니다. 다음 만 224번 동생 김창길 씨 아버님이 김이진 씨입니다. 김창심 창복 씨가 사촌형 김창만 씨를 찾고 있습니다. 남대문에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네요. 만 224번입니다. 다음 만 256번 함옥화 씨 강원도 금화군 현리면 현리가 고향에 있습니다. 함옥년 씨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복윤 씨 어머니는 노 씨인데요. 일제 때 방직공장 간다고 한 후에 소식을 모른다고 수원에 산다는 소식은 들었다고 합니다. 만 256번 다음 만 281번 형 염성만 씨가 남동생 염복남 씨를 찾고 있습니다. 만 281번입니다. 만 284번 노병도 씨 둘째 형 노병순 씨 셋째 형을 찾고 있습니다. 해방이 돼서 만주 통화 성휘 남혈라 가초가에서 귀국해서 고향에서 상봉 월남 후에 연락이 없다고요. 동생 노병삼 씨가 찾고 있는데 고향은 함경북도 장주군 고안면 농포동입니다. 만 284번 다음 만 274번 전라도 정읍 대학리가 고향이신 최옥례 씨 최남수 씨가 최금례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전에 함경도 헐산에서 출가해서 해졌고 딸 하나를 낳으신 것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성함이 최영환 씨 만 274번입니다. 만 273번 오강동 수동 씨가 동생 오해동 씨를 찾고 있습니다. 세례명이 안토니 콧등에 마마 자국이 있고 유교 직후에 답동 해성고아원에서 잠실동 성심고아원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만 273번 다음 만 263번입니다. 박봉태 할아버지가 모친 김덕순 씨 숙부는 박용삼 씨입니다. 형님 박봉순 씨 조카 박예홍 부인 조치로아 씨, 사촌 박봉래, 박익홍, 딸 박홍옥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월남 때 평남 신의족 기관구 기관사로 재직 중 헤어졌다고요. 평안북도 희천군이 고향이 있습니다. 만 263번, 다음 만 207번. 정규녀 황해도 순천의 고향이신데 강태진 씨 함께 최선액 씨를 찾고 있습니다. 정열 광열 씨도 함께 연락 바란다고요. 6.25 때 평택 근방에서 헤어지셨습니다. 만 207번입니다. 다음 만 230번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 전산이가 고향이신 정규녀 씨가 김춘원 씨가 어머니입니다. 정차선 씨와 정구석 씨 기선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8.15 때 순창읍에서 남편 강태진 씨를 따라 목공수를 하다가 큰아들 용준이 용삼이를 업고 월남을 하셨군요. 그 뒤에 소식을 모르신다고요. 만 230번입니다. 다음 뒷열 만 181번 강원도 원주시가 고향이신 김재철 씨 닭가장이라고 써주셨습니다. 6.25 때 8년대 헌병대 대장이 데리고 갔다고요. 김재원 씨를 찾고 있습니다. 김영복 씨 아버님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원임순 씨가 어머님 김시동 씨 김재철 씨가 있습니다. 만 181번입니다. 다음 만 295번 박근성 씨가 누님 김봉모 동생 김영모 씨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분 만 210번 함경북도 청진시 성평동 비행장 밑구에 사셨던 이필성 씨가 동생 이필단 씨 조카 김태일 씨 생질 서동일 동윤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해방 전에 강원도 정선군 동면 사람과 결혼을 해서 헤어졌다고요. 동생 남편 이름이 한근영 씨입니다. 만 210번입니다. 다음 만 120번 해방 전에 평양 경제에서 살았다고 하는 조카 이순돌 씨가 외삼촌 한복원 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후 헤어지셨는데 6.25 당시 부산에서 한의과 대학 야간에 다니면서 낮에는 미군 부대 근무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만 120번입니다. 다음 만 186번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만향리 만수동이 고향이신 고초월 씨 시숙 여인섭 씨 아들 창현 씨 육촌 고병리 병도 병표 씨 함께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아들은 흥남에 이모부가 위갓집으로 데려간 후에 헤어지셨고 일사 후퇴 후 오빠 병리 씨는 부산 부두에서 봤다고 합니다. 만 186번입니다. 다음 만 293번 홍순성 씨 서울 이화동이 큰집인데 홍순성 씨가 홍순철 씨와 홍순길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어머니가 재혼 후에 헤어지셨습니다. 시립 아동보호소에 맡겼다고 하는데 작은 형 턱 밑에 흉터가 있네요. 만 293번입니다. 다음 만 106번 어머니 이복순 씨 여동생 김명헌 씨가 오빠 김교훈 씨와 아버지 김광성 씨는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어머니 이복순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서울 용두동에서 6.25 때 인민군에 끌려간 후 마석 수용소에서 본 소문만 들었다고 하네요. 만 106번입니다. 다음 만 91번
어머니 박복순 씨, 여동생 방옥녀, 옥선 씨는 쌍둥이입니다. 남동생 방광호, 광수 씨가 딸 방옥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나던 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일사후퇴 때 헤어지셨습니다. 헤어진 곳이 황해도 연백군 해월면 국군입니다. 만 91번입니다. 다음 분, 만 1번 김형식 씨, 조연화 씨, 황해도 재령군 청천면 송암리가 고향이신데 아버지는 김지연 씨, 어머니는 이지순 씨입니다. 동생 뚜라니와 김형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뚜라니가 폭격을 맞은 집 보고 형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만 1번입니다. 다음 만 282번 하인숙, 영숙, 김선녀 씨가 아버지 하수복 씨, 언니 하천수, 인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강원도에서 피난 나오다 경기도 평택 서정리 근처에서 헤지셨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충청도 부여입니다. 만 282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춘천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춘천 나와 주십시오. 네, 춘천 966번입니다. 인제군 신남면 유목동이 고향이신 강순녀 씨, 오빠 강서군 씨와 이름 모르는 언니를 찾습니다. 인제군 신남 수산리에 살다가 6.25 이후 속초로 이주한 후 헤어졌습니다. 특징은 강서군 씨의 손목이 구부러졌다고 하는군요. 춘천 966번입니다. 다음 홍천군 내면 미산이가 고향인 조카 신입섭 씨, 창섭 씨가 삼촌 신동진 씨, 외삼촌 임필호 씨 찾습니다. 경비대 시절에 군 복무 중 6.25 동란으로 헤어져 소식을 모르시는데요. 임필호 씨 고향은 기린 상남일이 자포대라고 합니다. 춘천 5934번입니다. 다음 춘천 9번. 어머니 전삼재 씨, 형 황추 씨, 동생 황형숙 씨, 일명 이쁜이가 오빠 황형모 씨, 별명 호걸이라고 하시는데요. 오빠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황해도 해주에서 헤어지셨습니다. 춘천 9번입니다. 춘천 10번. 황해도 해주가 고향인 신화자 씨, 어머니 오세녀 씨와 삼촌 오세 다음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요. 조카 오금자 씨 함께 찾습니다. 어머니는 인천 부평경찰서 앞에 살다가 헤어지셨고 외삼촌은 영등포 수원역 기관사셨습니다. 또 수원 매산동에 사셨었다고요. 춘천 10번입니다. 다음 동생 윤용혜 씨가 형 윤용수, 서영범 씨, 매형 전국빈 씨, 누님 윤소녀 씨, 고정형 김린수, 누님 형 김린형, 누이 김경수 씨를 찾습니다. 용수 씨는 일사후퇴 때 평양 사동에서 헤어졌고 고정형님은 신유주에서 양복점을 경영한 후 월남에서 서울 쌍림동에서 소식이 끊기셨습니다. 춘천 11번입니다. 다음 춘천 12번. 연백 호남 계곡에서 살던 황윤하, 영하 씨가 육촌 동생 황지하, 황운하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연백군 호도면 범어리에서 6.25 때 헤어지셨는데요. 서울에서 운전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으시다고요. 춘천 12번입니다. 춘천 13번. 화천군 간동면 유천리의 아버지 이종익 씨, 오빠 영희 씨가 여동생 이옥자 씨, 남동생 광희 씨 찾습니다. 6.25 때 다섯 식구가 원주 변두리로 피난을 하셨다가 어머니가 은행나무 밑에서 전염병으로 사망을 하셨고 작은 댁 누님이 원주 구호원에 맡기셨습니다. 춘천 13번입니다. 다음 춘천 14번. 이죽자 씨가 동생 이정자, 언니 이화자 씨 찾습니다. 마산 친척집에서 헤어지셨는데 본적은 경남 함안군 군북면입니다. 춘천 14번입니다. 춘천 15번. 이준한, 김화춘 씨가 조카딸 이진숙 씨, 처제 김정숙